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다방 25번째 시간, 오늘은 강정평화 상륙작전 소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까지 배를 타고 내려가면서 석양과 새벽을 함께 맞이하는 아주 재밌는 행사인데요. 근본적인 목적은 강정마을을 책마을로 만들, 책을 전달하는 거지만 선상에서 벌어지는 이 크루즈 선상축제, 깜짝 놀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시고요. 맨발의 디바 이은미를 비롯해서 강호달님, 손병희 등 가수, 그 다음에 소설가, 최근에 28을 썼죠, 이 정유정, 시인 김선우, 그 다음에 노정면, 고재열 기자,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 손문상, 김성희 등이 참여한다고 하고요. 깜짝 놀랄만한 만화가 한 분도 본인은 참가를 원하시는데 미리 예정된 강의가 있어서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요, 12시간 가까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분들이 아무도 배에서 내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가는 내내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말 뜻깊은 행사고요. 저하고 황정원 작가도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 책다방을 선상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이 참가 신청은 10만대곤 프로젝트 인터넷 카페 가서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들어가셔서 숫자로 만 찍고 북 하면은 이 연결이 됩니다. 문의는 070-7534-9117에 하시면 되고, 자리가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뭐 휴가 일정 한번 만들어 보셔서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7일 강정으로 달리는 마음을 안고 오늘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여름 내내 책을 모았습니다. 어느새 수만 권이 모였습니다. 상처에 불어주는 보드라운 입김 같은 책들입니다. 강정마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여린 손들입니다. 10월 17일 이 책들을 배에 싣고 강정으로 갑니다. 책과 사람이,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항해에 나섭니다. 밤새워 바닷길을 열어 바다를 목적지는 이 아름다운 항해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책과 동행하는 13시간 평화의 뱃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0일 동안 10만 권의 책을 모아 제주 강정마을로 떠나는 배가 드디어 10월 17일 인천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강정평화 상륙 작전에는요, 저희 라디오 책다방도 함께 가는데요. 선상문화제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지는 무대에서 김두식 선생님과 제가 공개방송을 진행합니다. 이 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사이트에서 10만 대건 프로젝트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는 이들이 많다면 훨씬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믿고요. 부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북토크 오늘은 아주 젊은 작가죠. 최진영 선생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진영 작가는 1981년에 태어나서 2006년 실천문학 신인상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고 2010년에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했죠. 장편소설, 이게 바로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했던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그 다음에 끝나지 않은 노래가 있고 단편 소설집으로 최근에 나온 팽이가 있는데 오늘 좀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소설집 팽이를 내셨는데요. 네. 작가 행사나 인터뷰 같은 거 많이 바쁘지 않으신가요? 바쁘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별로 많지는 않아서 그냥 뜨문뜨문 다니고 있어요. 북 콘서트 이런 거 하셨죠? 네, 그거랑 인터뷰 한두 번. 그래서 바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 막 바쁜 척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 뭔가 막. 에, 바쁘지 않은 거 어떻게? 아, 죄송해요. 뭐, 죄송해요. 일단 뭐 잘못한 것 같아요. 또 뭔가. 아, 이상하게 제가 그거 아시죠? 제가 이 사회과학 관련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모시면 제가 마음이 되게 편해지면서 약간 그냥 편하게 논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작가를 만나면 약간 좀 위축되는. 위축될 필요가 뭐 있어요? 선생님.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네. 쫄았어요. 내가 뭐 말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행사 네, 독자 많이 행사 바쁘지 때. 않으시군요. 네. 질문해도 되나요? 네. 네. 독자 행사 때 만난 독자 얘기 좀 해주세요. 독자? 어떤 독자 만나셨는지. 북 콘서트. 네. 때 독자를 직접적으로 만나질 못했어요. 그냥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아나운서분이 진행자분이 질문하시면 대답하고 뭐 따로 질문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행사 끝나고 사인 한 게 전부여서 네, 기억나는 게 없네요. 질문 막 손들고 하고 그랬지 않나요? 저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다음에 이영강 선생님은 한 분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없었네요. 상상마당에서 하는 북콘서트 네, 네. 얘기하시는 거죠? 네. 상상마당에서 북콘서트가 왜 두 달치를 한꺼번에 녹화를 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두 분을 같이 하다 보면은 네. 끝나고 사인회를 할 때 보면 네. 한쪽은 길고 한쪽은 되게 짧을 때가 있거든요. 아, 네, 그렇... 그 스트레스가 작가들한테 장난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한번 그거 해봤기 때문에 네. 저도 그거 해봤어요.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 되잖아요. 저는 심지어는 그거 끝나고 사인 그거 한다는 것도 몰라가지고 좀 사인 뭐 몇 권 해주고 가시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탁자 하나 놓여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엉거주춤 이렇게 선체로 허리 구부려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냥 앉아갖고 하고. 근데 두 분이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아주 짧을 때도 있고. 그때는 저는 문인수 시인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일찍 가셨어요. 당일 내려가셔야 돼서. 이영광 선생님이 쌓인 줄이 훨씬 길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건 없나요? 왜 상처를 네. 짓고 그러세요? 아니요. 좀 스트레스 안 받는데. 네. 네. 소설을 제가 이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그 다음에 끝나지 않은 노래 두 장편 그 다음 팽이를 쭉 읽으면서 제가 사실 이 최진영 작가를 미리 봤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상은 되게 착한데 독하다. 최근 독하다. 이 독하다는 표현이 되게 이 네. 그 최진영의 소설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독하다. 네. 그 저도 실제로 이게 정말 끝까지 밀어붙이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근데 작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밖으로 보이는 작가의 이미지는 자기가 만든 거고 내 쪽으로는 뭐가 막 이렇게 활활 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궁금함. 만난 작가와 글의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네. 한 100% 듣는 것 같네요. 100%요? 네. 네. 가는 자리마다 너무 이미지가 다르다거나 뭐 정말 독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 소설이 어디가 독하다는 건지를 저는 아직 캐치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문학성과 뭐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예를 들면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가 같은 거에 관한 표현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뭐와 뭐가 뭐해서 뭐한다 하는 그런 그런 게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등장할 때에 예기치 않은 장면에서 뒤통수를 맞는 그런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독하다를 구성하는 여러 면 중에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덮고 지나가는 문제들이나 알겠지 그리고 굳이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는 문제들을 저는 굳이 구체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굳이 이렇게 좀 끄집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제 성격도 약간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좀 별로 친하지 않은 대상에게는 그냥 한없이 편안하게 정말 잘 듣고 잘 대답하고 그러는데 가까운 존재들한테는 꺼려하는 질문들 같은 거를 그냥 툭툭 내던져서 좀 그런 성격은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하게 하는. 되게 순진한 얼굴로. 되게 약간 순진하고 어리숙해 보이는 되게 모습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좀 불편한 구석을 건드리는 성격은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네. 네. 또 같은 맥락의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에서 제일 뒷부분에 이제 그 작가 인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작가의 말이요. 작가의 말에서 네. 보면 철부지 딸의 대책 없는 고집을 묵묵히 지켜봐 주신 부모님. 네. 어린 날 나의 든든한 보호자였던 오빠. 네. 만날 때마다 맛있는 것만 골라 듬뿍듬뿍 사주던 친구들. 네. 어떤 수식도 필요 없는 그. 네. 이런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하는. 네. 막 아기자기하고. 네.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 속에서 큰 사람의 감사의 인사가 뒤에는 붙어 있고요. 아하. 감사의 말이. 그런데 작품 속에서 나오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예컨대 팽이에 나오는 오빠, 뭐 또는 뭐 어쨌든 친구들 이런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 대부분은 커다란 감사와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 거리감은 굉장히 좀 나쁘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네. 그거는 그 작가의 말에 쓰인 거는 그냥 정말 제 진심이긴 한데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서 전적으로 그들이 저에게 그런 것만 준 것은 아닐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그냥 저는 이제 처음으로 큰 상을 받은 거니까 네. 인사를 적은 거고요. 생각해 보면 저희 집에서도요. 저만큼 이렇게 잘 싸우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말 잘 듣는 되게 착한 딸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전에 한번 되게 인상적으로 하신 말씀이 진영이는 참 착한데 말을 안 듣는다고. 진영이는 참 착한데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되게 엄마랑도 되게 크게 몇 번 싸운 적이 있고 오빠랑도 그렇고 아빠랑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동네가 시끄럽게 그렇게 싸운 적이 다 한 번씩은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서 그런 존재가 저밖에 없더라고요. 네, 뭔가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확 터뜨리는 애가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이나 오빠나 여기서 어쨌든 이런 친구들도 다 그 최 작가의 책을 다 읽어보나요? 이 소설들을? 아빠랑 오빠는 읽는 것 같고요. 친구들은 잘 모르겠고요. 읽죠? 읽겠죠? 안 물어봐서. 근데 엄마는 잘 모르겠어요. 잘 책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군요. 네 책에서 이런 캐릭터가 나오는데. 네, 저는요. 이런 자리에 올 때나 작가죠. 그냥 밖에 나가면 아무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냥 집에 딸내미 뭐 그냥 친구, 근데 시간 많은 친구 뭐 이런 그 작가로서 작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2011년에 이 어떤 문학 평론가께서 김사과, 최진영, 황정은 죄송해요. 여기 이게 같이 나와서 황정은을 포스트 IMF 세대라고 명명하면서. 이렇게 세 명에 대한 묘사를 했어요. 김사과의 절망에는 실패한 신자유주의의 이상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짙게 깔려 있고 최진영의 분노에는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뉜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한 근본적인 혐오와 적대감이 이글거린다. 황정은의 소설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도 없는 이 사회의 무례하고 무감각한 폭력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뭐 이런 평가를 해놓고 세 사람을 같이 묶은 이 박진 선생의 어떤 이 평론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제가 약간 이 세 작가, 이 일군의 작가들, 뭐 80년대생 작가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황정은 선생 80년생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아닌데 이렇게 작가들을 하나로 과연 묶을 수가 있나, 일군의 작가들. 예컨대 황정은과 최진영 작품을 읽어보면은 전혀 이렇게 결이 저는 다르다는 걸 느끼거든요. 전혀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평가? 포스트 IMF 세대?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잘 신경을 안 쓰고 잘 안 와닿고 그래요. 같이 묶는 거에 대해서요? 같이 묶는 거 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용어를 붙여서 포스트 IMF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도, 나는 사실 저는 IMF를 그렇게 지독하게 겪지도 않았고 우리 집은 언제나 적당히 어려웠는데 IMF라고 해서 더 어려워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낯설어요. 그리고 저 항상 이렇게 소설에 등장하는 게 어떤 분노, 폭력 뭐 그런 건데, 이번에 작품집 저기 정리하면서 단편들을 쭉 훑으면서 딱 느낀 게요. 이게 어떤 기자분이 기사에도 써주셨는데 무섭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소설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단편에서요? 네. 근데 저도 몰랐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리하려고 차례차례 읽으면서 등장인물들이 왜들 이렇게 하나같이 무섭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그제야 저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기자분이 그거를 캐치해 주셔서 저는 그게 되게 반가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분노나 폭력 이면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표출하고 있었던 거는, 근본적인 거는 공포가 아니었나 라는 거를 저는 이번에 작업하면서, 저도 몰랐던 거를 저는 깨달았죠. 다들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를. 등장인물들이.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폭력이나 분노를 분출할 수밖에 없는 그 내면에 깔린 게 과연 뭘까에 대해서 좀 더 그 이면을 봐주시면 다른 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분노가 아니고. 왜 폭력을 저렇게 휘두를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네, 그 에너지가 뭘까를 생각해 주시면 저는 그게 공포인 것 같아요. 그건 기자도 느끼고 최 작가께서도 이번에 단편들 쭉 정리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 무서움이란 단어를 많이 썼구나 하는 거를 본인도 뒤늦게 느낀 거군요. 네.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동일한 단어들이. 그래서 저도 저를 다시 보게 된 거죠. 어떤 공포를 그러니까 정말 생각하고 계시는지. 내가 이제 인간으로서 살아내는 이 세계에 대한 공포인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한? 전체적으로 관계도 그렇고 생존도 그렇고 정말 가족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한 공포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무서울 때가 저도 좀 있거든요. 나도 무섭고. 사람 늘 무섭지 않아요? 네, 무서워. 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뭐 귀신, 사탄, 마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 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지. 사람이 무서워요. 그거를 알고 나서는 더 이상 귀신, 사탄 이런 게 무섭지 않, 예전보다는 진짜 그런 두려움이 확 줄었다고 해야 되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죠. 그런 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느낄 분노나 고통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한 상상력이 없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한 공포도 있어요. 상상력의 결핍?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안 되는 그런
그런 경우가 이제 단편에도 좀 드러났던 것 같고, 네, 점점 근데 그렇게 가니까 사회 전체가 더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걸 좀 느끼는 거죠? 네, 그냥 뭐 학교 폭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가 얼마나 괴로울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상상을 못 해보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의 그것만 있는 거지. 그런 게 무서워요. 저는 지난번에 방금 하신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되고, 지난번에 홍세아 선생님께서 2002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지배적으로 이 한국의 한국적 정서를 느낀 게 돈, 돈독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나만 아니면 되라는 정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게 좀 역지사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 IMF 이후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정규직도 많이 양산이 됐는데, 그게 나한테 닥치지 않는 이상 내 일은 아닌 거죠. 나만 아니면 되고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해서 딱 끝나버리는, 예를 들자면 네. 뭐 이런 네. 것들이 점점 남의 입장을 생각하기가 점점 더 성가셔지고 더 고통스러워지니까 네. 그쪽 회로가 이렇게 좀 차단되고 있는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생존이랑 연결되는 문제여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또 남 생각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또 드는 생각이요. 자꾸 이제 아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저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뭔가 인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늘 이렇게, 들은. 네, 우리는 언제나 살기가 어려웠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 집만 그랬나? 그냥 제가 느끼는 세상은 뭔가 늘 부족했고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3대에 걸쳐서 한 게 끝나지 않는 노래인 거죠. 네, 사실 네. 세상은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살기 좋아진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제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지난 근현대가 그렇게 살기 좋았던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옛날에는 살기가 좋았는데 라는 얘기를 하시고 뭐 세상이 너무 이상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쭉 가는 것 같거든요. 안 좋은 상태로 그냥. 그래서 지금 세상이 너무 지금 살기 힘들어졌다, 지금 너무 다들 어렵다라는 얘기도 지금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말하자면 쭉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오늘 안 좋은 거는 어제의 안 좋음보다 더 안 좋은 안 좋음이기 때문에 이전이 더 좋게 보이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말씀들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네. 저는 과거에 대한 미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일에 대한. 그렇죠. 지금 당장 과거, 지금 과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 미래는 안 보이고 아직 오지 않았고 네.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래서 네. 과거이지 않을까. 최진영 작가님의 등단에 관한 이야기, 작품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대학 졸업하고서 네. 학원 강사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네. 제가 들었어요. 네. 어떤 과목을 강의하셨나요? 국어 했죠. 국문과 나왔으니까. 아, 국어요? 네.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생도 가르치고요. 초등학생들은 전과목 가르치고 그걸 한 4년 정도 했어요. 어쩌다가 그게 소설을 쓰게 네.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소설이요? 네. 소설은 소설이랍시고, 그러니까 소설가가 돼야겠다고 막 열심히 쓴 게 아니어서요. 그냥 네.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이것도 습관적으로 글을 어릴 때부터 써 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내려가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고향, 그러니까 부모님 계신 대로 내려갔거든요. 경북 풍기라고. 네, 대학 4년제, 서울에서 4년제 대학 나온 딸내미가 취직도 안 하고 집으로 내려왔으니 부모님께서는 공무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싫습니다 하고 다음날 바로 이제 자리 알아봐서 학원 일을 시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일보다는 시간이 넉넉하니까 학원 일이, 밤에 또 혼자서 이것저것 쓰다가 그게 소설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등단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따로, 네. 뭐.
애들 가르치는 일이요. 에너지가 만만치 않게 드는 일인데 선생님도 김두익 선생님도 교수하고 계시니까 웬만큼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에너지를 많이 빨림을 당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작품을 쓰셨는지 작품에 영향은 없었나요? 제가 애들을 가르치면서 애들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애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컸는데 이제 어느 정도 20대 중반이 돼서 10살, 11살, 12살, 15살짜리 애들을 보니까 애들의 세계가 정말 어른들 세계 축소판인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그 무시무시함을 몸소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굉장한 순진함과 어마어마한 그 분노와 이런 게 소설에도 많이 영향을 끼쳤죠. 저는 그런 모습을 전혀 몰랐거든요. 듣고 보니까 최순영 작가님 단편이나 장편의 주요 화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네. 어린 사람들. 그게 그 강사 일을 했을 때 경험이. 제가 또 약간 그 어린아이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래서 애들이랑은 되게 잘 지냈거든요. 근데 잘 지냈다는 게 사이좋게 막 잘 지낸 게 아니고 굉장히 스파크가 많이 튀었어요. 걔들이랑도. 애들이 저를 너무너무 잘 따르면서도 덤빌 때는 무섭게 덤비거든요. 만만하거든요. 조그만 여선생이 젊은 여선생이 자기들이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친구 같은 여선생인데 그래서 그때 많이 이렇게 맨 모습이랄까? 얘네들의 그런 걸 많이 봤고 그게 저의 성격과도 많이 닮은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어떤 장면인 거죠? 잘 안 그려져요. 학원 선생님하고 애하고 막 충돌하거나 가까우면서도 부딪히는 그런 장면? 그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저는 그 11살이 인생의 한 마디 같거든요. 그 요즘은. 근데 그때 아이들은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너무너무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착하고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옆에 있는 애랑 티격태격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그 모범생 아이를 따로 불렀어요. 근데 내가 따로 부른 것 자체가 얘는 너무 분한 거예요. 자기만 부른 것 자체가. 자기는 이미 너무 분한데 그 조그맣고 눈 커다란 애가 너무너무 착한 애인데 내 앞에 딱 서가지고 제 눈을 안 보고 옆에 그러니까 창문만 계속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얘랑 얘기를 해봐. 어른들의 가장 큰 저는 이게 맹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들이랑 대화하려고 하는 거. 애들이랑은 대화를 시도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상황에서 안아주거나 뭐 이렇게 스킨십을 하거나 아니면 딱 이렇게 지고 들어가는 모션이 있거나 이래야지 너랑 나랑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보자.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애들은 이게 딱 권력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얘기 좀 해보자 하는 순간. 그렇죠? 나는 부모로서 넌 자식으로서 혹은 나는 선생으로서 너는 학생으로서잖아요. 그럼 얘들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들은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속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건 몰랐던 거죠, 저는. 그래서 얘기를 좀 하자,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근데 얘는 그 자체가 너무 분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분명히 둘이 싸웠는데 나만 따로 부른 거죠. 그거 자체로 얘는 분한 거죠. 선생님이 내 편을 안 들어주고. 그래서 나는 얘랑 얘기를 하려고 계속 말을 붙이고 얘는 입꼭 다물고 창밖만 노려보다가 이제 혼자서 욕을 하는데 그 소설에 많이 나오는 그런 욕들을 해요. 그때 느낌은 어떤 거냐면 나는 지금 25살과 11살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인간과 인간으로서 딱 버티고 서서 얘가 되게 커 보여요. 그리고 전 되게 당황하고, 그 당혹감이란 게 있어요. 맨모습을 딱 봤을 때. 그래서 학원 일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죠. 애들이랑 대화를 하자는 것 자체가 좀 이게 어른 입장에서 한 말이지,
애들 눈높이에서는 대화가 그렇게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대화하자고 끌어들인 그 세팅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네. 어른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고 네. 애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거나 아, 여기서 네. 말룸을 풀려고 하지 않는 거군요. 네. 처음부터. 애들은 다 알아요. 정말 그 어른들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되게 바로 캐치를 해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그거 아, 그것들을 많이 느껴서 애들이 참 대단한 존재라는 거를 느꼈죠. 아니 의문을 저희가 좀 가졌었던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이런 네. 소녀적인 시각, 소녀의 눈 이게 어디서 왔을까 그런 얘기를 황정은 작가하고 저하고 좀 오면 그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되게 좀 이 수준 낮은 질문을 주로 늘 하는데 선생님 여기 보면 네. 낮에 일하고 밤에 글을 쓰다가 2006년에 실천문학으로 등단했다. 등단 2년 후부터는 낮엔 글 쓰고 밤엔 푹 잤다. 이런 얘기 되게 인상적인데 그 세 권의 책을 내신 거잖아요. 지금 장편 네. 두 편, 네. 단편 한 편. 네. 이게 살 수 있나요? 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원 강사를 하셨었고 네. 지금은 이렇게 막 상도 타고 그랬지만 네. 젊은 작가, 30대 초반의 젊은 작가 이 인세만으로 아. 살 수가 있는 건가? 아. 또는 뭐 그 일종의 전업 작가신 네. 거잖아요, 지금. 네. 다른 네. 거 하는 일이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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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혼자 몸이니까요. 살게 되더라고요. 많이 안 쓰고 그리고 저기 저는 되게 막 통장에 돈을 많이 꽂아놓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늘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한겨레 문학상 받은 그 상금으로 이제 한 일이 제가 제 이름으로 원룸 하나 얻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거가 해결이 된 거잖아요. 일단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시 통장에 잔액은 없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이 없으면 알바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 되면 또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원고료가 들어오고 그러면 한 한두 달 살고 그래서 뭘 또 다른 걸 할까 그러면 계약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근근히 살아오고 있어요. 네. 아니, 좀 잔혹한 질문인데 네. 많은 사람이 꿈꾸는 일이잖아요. 저는 제 주변에 지금도 네. 나이가 뭐 40 뭐 이렇게 돼서도 작가를 꿈꾸면서 어딘가에서 이런 응모를 계속하면서 사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 직장을 네. 가지고 네. 그런데 그 꿈을 이룬 뒤에 삶이랄까 이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최소 먹고 사는 네. 면에서는 네. 갈수록 책은 적게 팔리고 네. 그다음에 한글을 일단 소비하는 독자층이 네. 절대 인구가 너무 적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생각하면 되게 깝깝해서요. 그래서 생각을 잘 안 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제가 어떤 정말 10년짜리 주택청약을 부어야 하고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씩 보험을 내야 하고 정기적인 적금을 내야 하는 처지라면 이렇게 못 있죠. 근데 제가 다달이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나? 다달이 나가는 거는 뭐 의료보험 그리고 뭐 세금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례로 여름에 도시가스비는 한 920원이 나와요, 제가. 아, 하나도 안 쓰고 산다는 얘기군요. 거의 기본 요금이네요. 아니, 씻는 건 어디서? 그러니까 한 달 씻으면 여름, 900원 넘을 텐데. 아, 여름엔 찬물로 씻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전기도 한 3천 얼마 나와요. 네. 너무 적나라한가? 아니요. 정말 좋은 얘기 같아요. 전기는 그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뒤에 같은 처지. 예. 그게 그리고 겨울에 가스비가 한 5만 원 넘어가면 자책을 해요. 내가 혼자 살면서 나 혼자 몸으로. 가스가 5만 원이 넘었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이 있어요. 좀 더 껴입자. 좀 더 아껴야 된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이제 매달 나가야 되는 돈 혼자 몸이니까 지금 어차피 저 혼자 먹고 살면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쓰고 최대한 예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살 수 있을진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글을 안 쓰고 싶진 않으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대책 없는
거죠 그냥 보면.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뭐 어떻게 할 말을 제가 찾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확실히 요즘 계속 느끼는 건데 확실히 기득권층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름에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든요. 여름에도 너무 차면 찬물이 확 닿으니까 아 죄송해요. 예. 아, 네. 와. 실천 문학으로 등단을 하셨고 네. 한겨레 문학상의 장편 응모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장편도 한겨레 출판사에서 냈고 대체로 좀 어느 쪽 색깔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매체들. 그러면 어떤 경향의 작가다 이렇게 밖에 비치는 거에 대한 뭐 두려움, 불편함 이런 건 없어요? 네, 그것도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뭘 쓰고 있는지 뭘 써야 할지 쓰고 싶은지에만 집중하려고 하고요. 그거야 어차피 바뀔 것 같고 내가 뭘 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혀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려고 하죠.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한겨레나 실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운들이 맞았던 것 같아요. 또는 쓰고 나니까 그쪽 색깔하고 맞는 작품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 저의 의지가 아니고 그냥 반반이어서 제가 그런 걸 쓰면 그런 걸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한 50대 50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는 하는 건 아니고. 최순영 작가님 첫 소설이요. 네.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네. 장편 소설인데요. 한겨레 문학상 받은 작품. 이 책 띠지에 세상에서 가장 못된 소녀의 지독한 성장기 이렇게 네. 써져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소설의 지독한 이야기들. 아까 김두익 선생님이 왜 이렇게 지독한가요?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소녀는 제가 읽기에는 최소한 제가 읽기에는 못된 소녀가 아니고 네. 이게 거의 한 번도 못됐던 적 별로 없지 않아요? 없어요. 네. 없어. 네. 그래서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 이름은 이 작품 안에요. 이런 서술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거 한 네 줄 되는데 읽어도 되나요? 네. 읽지 말까요? 아니 읽어주세요. 네. 네 읽어주세요. 되나? 읽어주세요. 네, 감기 걸렸지만 좀 낭독해 보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한 네 줄 읽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두 개 중에 하나는 편집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단 해볼게요. 네. 기분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편하다. 사람들에게 좀 더 못돼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못되게 굴어야 한다. 착하면 피곤하다. 중간에 잠깐 생략하고 착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괴로워하고 미안해한다. 잘되면 남 탓, 못되면 자기 탓이다. 그런 사람들은 따로 동네를 만들어서 그곳에만 살게 해야 한다. 그래야 착한 사람도 덜 괴롭고 착하지 않은 사람도 덜 불편하다. 이런 서술인데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못된 소녀가 아니고 그냥 남들 보기에 못돼 보이는 소녀인 건데요. 그런데 이 소녀의 못된 짓에는 나름의 당위 그리고 이유가 있었고요. 자기를 보호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무슨 길거리 짐승처럼 경계하면서 네. 자기 이빨하고 손톱 그거 네.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소녀인 네. 거잖아요. 폭력적인 가정에서 네. 태어나서 사실은 네. 아버지가 맨날 엄마를 때리고 네. 엄마는 가출하고 그런 네. 집에 나와가지고 이 어린 소녀가 때로는 어떤 혼자 국수집을 하시는 할머니 집에 네. 의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할머니 집에는 못된 아들이 나타나서 이 할머니의 그 조그만 가게까지 뺏으려고 하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약간 노숙자 같은 분들 네. 그 다음에 어떤 교회 의탁하기도 하고 서커스단 네 서커스단에 서커스단이 아니고 뭐죠? 그 저기 유랑극단? 아니야 아니, 그건 무슨 표현이지? 각설이패 각설이패 예, 각설이패에게 또 같이 다니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주 불량 청소년들이라고 보통 평가받는 애들과 네. 함께 지내기도 하는 되게 이렇게 곡절 많은 이야기가 쭉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진짜 부모인데 저들은 나의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야 하면서 진짜 엄마를 찾아 나서서 엄마 네. 아빠를 찾아서 계속 헤매잖아요.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진짜 엄마 그렇죠. 나의 진짜 엄마를 찾아서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되게 약한 소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겪는 길에서 겪는 이런 외로움 그리고 폭력에 관한 기억 고통에 관한 감각 이런 것들이 참 잘 와닿았고요. 작가가 이 소녀를 바깥에서 관찰한 게 아니라 그냥 소녀 속에서 네. 세상을 네. 그냥 봤다, 보고 네.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작가 본인한테는 네. 이런 서술들이 되게 괴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떠셨나요? 남의 고통을 글로 표현한다는 거가 그러니까 이게 남의 고통 거죠? 이 작품 속에서는요. 이미 남의 고통이 아니라 그냥 화자이자 자기. 작가 본인의 고통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작가가 네. 이거 쓰느라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아, 이것도 지난 일이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도 힘든다는 느낌은 안 들었고요. 좋았어요. 아, 글을 쓰면서요? 네. 그냥 원고가 이렇게 쌓여간다는 그런 아니요. 이런 얘기를 쓸 수 있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이걸 풀어내는데 힘든 건 없었어요. 나 이제 평소에 하던 생각들이니까 오히려 좀 통쾌한 거는 있는데요. 등장인물의 힘듦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통쾌할 때가 있어요. 약간 그냥 거리를 두는 건가요? 주인공들과? 글쎄요. 아, 좋은 질문 아닌 것 같아요. 아, 아, 뭐라고 해야지? 그, 예. 아니요. 아, 계세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좀 용감하게. 내가 나의 한을 막 한풀이 할 때는 통쾌함이 좀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정서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힘든 저는 약간 제가 이제 사실 지난번에 최진영 작가를 우연히 잠깐 뵀을 때 스쳐 지나간 게 한 5분 정도의 네. 짧은 시간인데 네. 책에 사인을 해서 선물을 주셨었고 네. 네. 그런데 그 과정에 그냥 되게 온순하고 조용하고 착한 사람, 아기자기한 사람 그런 어떤 밝은 젊은 사람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는 좀 우습지만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큰 사람이겠구나 그냥 그런 사람이 갖는 밝음이겠구나 그런 느낌 때문에 네. 너무 이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가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되게 이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어떤 작가가 고통에 대해서는 더 좀 쉽게 쓰는 거 아닌가 같은 느낌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진짜 자기 삶이 고통스럽고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네. 그 고통을 글로 잘 표현을 못하고 네. 주저한다고 해야 되나? 그냥 고통에 대한 고통을 글로 묘사하는 데 대한 주저함 같은 거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냥 아, 이 작가는 아마 죄송해요 진짜 되게 아 그냥 편하게 말씀 잘 자라고 그냥 네, 네. 편하게 그런데 네. 글솜씨가 엄청 좋으냐 근데 최인호 선생이나 이런 사람처럼 그냥 영민함에 기초한 고통에 대한 어떤 이해 같은 거를 글로 지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제가 혼자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의 고통은 어떤 것일까? 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을 것일까? 뭐 그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었던. 아, 예. 제가 소설로 드러내려고 하는 고통이 무엇인가? 또는 이 최진영에게 고통은 어떤 의미인가? 뭐 그런 생각. 제 머릿속에 막 빙빙 돌아간 거 아시겠죠? 어떤 게? 모르시는 듯한. 네. 근데 뭐 이렇게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게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제가 진짜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으면서 고통에 대한 얄팍한 이해만으로 그러니까 얄팍한 어떤 감만으로 그것을 풀어내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걸 아니에요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각자 느끼는 어떤 그 감수성은 다르잖아요. 조그만 사소한 사건에서 그거를 정말 쿨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게 되게 내상이 큰 사람이 있고 천성적인 성격상 근데 여기에 나오는 어떤 그런 분노나 폭력이나 고통 같은 것들은 저한테 되게 예민하게 다가오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제가 반응하는 것들은 어떤 유기? 사랑받지 못하는 버려짐 거 버려짐 버려짐 네. 네 믿음에 대한 되게 순진한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되게 순진한 꼬마아이가 철석같이 믿었던 뭔가에 대해서 등돌림을 받았을 때 그런 상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이렇게 내상을 입는 것 같아요. 매번 다 커서도 그런 고통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원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요, 뭐 인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그럴 때 종종 그런 비판을 받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심지어 인권 담론까지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느냐. 같은 비판을 들을 때 저는 처음에는 되게 저항하다가 아, 사실인 것 같다. 내가 무슨 뭐 인권 침해를 받았으면 얼마나 받아봤고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 느낌에 그때 짧은 느낌에 아 나랑 같은 과인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얘기 나누다 보니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또 약간 이게 약간 편견일 수도 있는 게요. 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말 절대적인 고통에 내던져진 사람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느끼는 보편적 고통에 플러스 알파 정도의 과장이 있어요, 약간의.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가 느낀 바를 글로 풀어내는 건데 거기에 좀 더 과장을 섞는 거죠. 좀 더 잘 와닿게. 네.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저는 최준영 작가님의 소설에서요.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이 작품 속에서 고통에 관해서라면 분명히 어떤 닿는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머리로만 상상했었다거나 그렇진 않았거든요. 많이 공감하면서 읽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저도 공감하면서 읽었는데 네, 공감 안 하셨던 얘기가 아니고 네. 이렇게 또 실드를 치시고 또 공감해서 읽었네요. AT필드를 정비하시는 네. 이 작품에서요 아까 그 진짜 엄마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화자가 진짜 엄마를 계속 찾아다닌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화자가 결국은 아이를 낳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자기가 진짜 엄마가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네. 찾는 진짜 엄마가 네. 자기가 되는 걸로. 네. 그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이 소녀가 제시하는 진짜 엄마의 조건들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이 소녀가 너무나 잘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소녀가 나중에는 엄마가 되겠구나. 진짜 엄마. 진짜 엄마의 조건은 이 네 가지죠. 맞고만 있진 않는다. 얼굴이 메추리알 같다. 얼굴이 좀 메추리알 같았어요. 진영생. 예. 내 숨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인다. 아니 이딴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오직 하나 진짜 엄마는 반드시 불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마지막 조건이 약간 반전돼서 언제나 불행하지만은 않다라는 조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결말에서 이 소녀가 네. 어떻게 되더라고요. 네. 이거 스포일링이라서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선택의 이유를 좀 여쭙고 싶었어요. 소녀가 왜 그렇게 됐는지. 네. 왜 그렇게 결말을 맺으셨는지 많은 선택의 네. 여지가 있었겠지만 네. 이 소녀가 이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라는 어떤 작가 안에서의 어떤 내적 어떤 필연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한 이유를 좀 네. 여쭙고 싶었어요. 그게 제 평소의 가치관과 사상과 제 성격이랑도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 소녀가 되고 싶은 건 엄마가 아니고 그냥 이 소녀는 사랑을 받고 싶은 거고 자기가 엄마가 되고 싶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이런 성격의 소녀가 선택할 길은 내가 내 아이를 살려서 이 생명을 살리리라 이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내 안에 어떤 생명이 있든지 나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모성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지금 나한테 가장 시급한 문제,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 이게 더 이제 중요한 소녀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떤 모성과 사랑을 발휘하여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뭐 그럴 소녀 같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제 방식도 아니고 그렇게 화해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저 그런 희망을 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설 속에서 어떤 인물과 인물 간의 화해랄까? 그런 걸 잘 안 그리는 것 같거든요. 스스로. 근데 생각하기에는 아이를 낳아서 내가 그래 이 아이의 엄마가 되겠어라는 게 반드시 화해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두식 선생님도 아이를 낳아서 지금 키우고 계시지만 정말
아이라는 거는 일단 낳아놓고 나면 그때부터 정말 전쟁인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생각을 엄마 없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저는 했어요. 크게 엄마를 찾아 나서는데 정혜신 선생님 같은 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한테는 엄마가 필요하고 다. 그다음에 사랑한다는 게 결국 내가 너한테 일종의 엄마가 돼주는 거고.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정혜신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정혜신 선생님 자신이 엄마 없음에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낸 건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엄마 없는 시절을 보내고 엄마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냐랑 상관없는 네. 엄마 없음에 관한 문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모두의 외로움 같은 네. 거, 그 근원에 있는 엄마의 엄마 없음 같은 거. 네. 그래서 서로 엄마가 돼줘야 되는데 아무도 엄마가 돼주진 않고 다 엄마를 찾아 헤매기만 하는 뭐 그런 네. 느낌 저는 받았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소녀도 엄마가 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지. 그리고 그 순간 자기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웃긴 질문을 하나 잠깐만 살게요. 아, 이 제목이 진짜 안 외워져가지고요. 네. 당신 옆을 지나간, 당신 옆을 스쳐간, 당신 곁을 지나간, 네. 당신 옆을 스쳐간 네. 그 소녀 이름 되게 기억이 안 돼가지고 네. 이 제목은 누가 제가 지었죠. 아, 선생님. 아, 예. 출판사에서 뭐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 처음에도요. 그래서 제목을 바꾸자라는 그러니까 그 제목으로 응모를 했으니까요. 네. 제목을 바꾸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안을 좀 냈는데요. 그냥 이게 맞다. 그러니까 처음 제목이 제일 낫다여서 그냥 이대로 갔죠. 몇 가지 안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 네. 안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입에 안 붙는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 아, 선생님 주셨군요. 죄송해요. 네. 아, 질문 돌릴게요. 다른 질문으로. 네. 저 많이 들은 얘기예요. 아, 많이 들은 얘기요? 네. 그래도 어쨌든 처음대로 쭉 간. 네, 뭐 그거 이상의 제목을 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 최진영 작품 속에 이 교회에 대한 이 책 속에서도 교회에 대한 묘사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네. 나는 교회가 왠지 불편했다. 거기서는 늘 착한 생각, 착한 말만 해야 될 것 같고 네. 목소리라는 인물이 나오죠. 사람 이름이 결국 목소리인 건데 여기서 지칭하는 게 네. 목소리는 항상 나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했으니까 목소리는 이제 교회 사람인 거죠. 가끔 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목소리가 했는데 그건 늘 지나치게 참고 뭐든지 이해하려는 행동이었다. 네. 그래서 목소리가 나를 보살피는 게 정말 나를 아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인지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인지 이런 문장들 저는 제가 교회 다녀서 그런지 어쩌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잘 그렸나? 뭐 그런 느낌? 우리 교회가 가진 어떤 한계일 수 있는데 교회 얘기, 신의 문제 이런 얘기가 왜 자주 나오잖아요. 네, 다른 단편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최진영의 교회랄까? 교회 열심히 다니신?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닌. 네. 네. 다녀본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이런 완전히 안 다녀보셨군요, 교회를. 성당엔 다녔는데요. 부모님이 그쪽 종교여서. 근데 부모님 들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고요. 냉담자시군요, 냉담자. 네. 네. 모태신앙이에요. 네. 냉담자 모태신앙 전문 용어들 막 나오고. 네, 전문 용어. 예. 네. 그럼 평소에 하던 생각이에요. 그게 약간 비슷한 맥락이 돈가방의 남편의 네. 경우, 두수의 경우 한없이 선량하고 한없이 순진하고 한없이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음으로 해서 이제 상대가 받는 압박감이란 게 있거든요. 돈가방은 너무 재밌었어요. 이 단편 돈가방은. 네. 내용 너무...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돈가방은 이제 형제가 이 무슨 성묘 갔다가 네. 거기서 3억 원이 들은 돈가방을 우연히 발견을 하는데 형 내외는 잘 사는 내외예요. 아주 잘 사는데 사업을 벌이고 동생 내는 무지무지하게 가난해서 막 빚더미에 사는 전셋값도 막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동생 내인데 동생 내 착해요. 특히 동생이 착해요. 이 돈을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을 형은 어떻게든 이 돈을 다 끌어가기 위해서 하고 이 착한 동생은 계속 거의 형 다 가져도 상관없어요. 뭐 나중에 저한테 주시겠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는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죠. 근데 이 그 대화가 아주 맛있는 거기서 이 형제 그다음에 그 두 부인이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맛있는 인간 본성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고요. 뭐 이거 뭐 뭐랄까?
사람이란 뭐 인간이란 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되게 흥미로운 예, 단편인데 예 그래서 그 네. 돈가방에서도 그 착한 동생이 네. 일종의 반전을 보여주듯이 네. 네. 아 그냥 제가 평소에 하던 생각들이에요. 그 어떤 착함에 대한 교회에서 보여주는 착함 아니면 일반적인 착함. 착하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선함이란 과연 무엇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 근본적으로 생각과 되게 파고 들어가는 성격이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도 도대체 착하다는 게 뭘까라는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 얘기도 나왔고 폐가 얘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냥 은연 중에 아니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 폐가에 대한 이미지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에 나오는 폐가 네.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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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미지 그런 것도 저는 평소에 제가 하던 생각들을 그냥 소녀의 입을 빌려서 쭉 이제 풀어낸 거여서요. 네. 첫 번째 장편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요. 이 두 번째 장편이 또 있죠. 끝나지 않은 노래 역시 한겨레 출판사 나온 네. 1927년생 두자부터 시작해서 두자의 쌍둥이 딸 수선 봉선.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의 딸인 은하까지 이어지는 여성 3대 얘기고 뭐 일제치하 태평양 전쟁 해방 6.25 이승만 박정희 독재 광주 학살 구제금융 이렇게 얘기가 쭉 이어지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은 그냥 아주 희미하게 배경으로 깔리는 거고 네. 배경으로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거는 다 이 여성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통항과 눈물의 효 정말 슬픈 정말 약자의 삶인 건데요. 이 페미니즘으로 통칭하기에는 뭐 아주 사회를 바라보는 깊은 시선이 깔린 뭐 이런 책인데요. 끝나지 않는 노래. 저는 그냥 이런 게 궁금했어요. 아,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 여자들은 누구인가? 달리 얘기하면 작가 주변의 사람들, 예를 들면 할머니, 직접 본 작가가 본 할머니나 어머니의 모습에 기반한 것인가? 아니면 작가의 공부가 만들어낸 인물들인가?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 책 재밌는 게 박인수 사건 이런 거는 이 최진영 작가 세대가 잘 아는 사건이 아닌데 그쵸 여자들 네, 등쳐먹고 네, 막 여자들 네. 막 여러 탄 어떤 사람들일까 이 등장 인물들은 어디서 네. 찾아낸 사람들일까 뭐 네. 그런 거 궁금했어요. 아 저희 엄마 세대가 엄마에 대한 소설을 써야겠다. 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모성을 강조하지 않는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래서 희생하지 않아도 좋은 엄마 얘기를 쓰고 싶어서 보면 엄마들이 엄마가 된 이후의 얘기는 별로 없고 엄마가 되기 이전의 얘기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약간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젊은 나이에 선을 봐서 결혼을 하시고 저를 이제 오빠랑 저를 낳으시고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이 수선하고 네. 되게 비슷한 거네요. 네, 네. 네. 그거 하나를 가지고 두자나 은하는 제가 만들어낸 인물이고요. 그리고 엄마 얘기를 하려면 외할머니 얘기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나오는 그 현대사 같은 경우는 그냥 자료 찾아서 곳곳에 배치를 했는데 어차피 어떤 그런 노동운동이나 그런 것도 대도시에서 교육받은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지 네. 저희 엄마처럼 시골에서 공장 다니신 분들은 전태일 이름은, 얘기만 들은 거지 네, 그렇죠? 네. 이름만 알고 정말 그런 것과도 되게 문외한으로 이제 정말 돈만 버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개인에게 그러니까 되게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렇게 별개로 가면서도 여기에 이 파도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죠. 역사에 꼭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영향을 네. 받고 망가질 네. 수 있는 그런 네. 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장 타격은 크죠. 네. 근데 굳이 그 역사의 한 몫을 하고 이게 아니더라도 정말 이 한 몸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런 엄마들 그런 엄마한테 희생까지 강요하는 게
세상이 힘들수록 사는 게 힘들수록 엄마들 모성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전 불만이었고 힘들 때만 엄마 찾는 것도 너무 싫은 거. 그래서 착하기만 한 엄마들이 아니잖아요. 네. 작품 속에서 그렇죠. 화도 내고 맨날 어떤 데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고. 네. 또는 남성 우월적인 어떤 가치관에 계속 복무하는 네. 여성들이기도 네.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자기 욕망이 중요한 엄마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런 엄마를 그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굉장히 가부장제도에 희생돼 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주장을 한 번씩 보여주기도 하죠. 네. 이 엄마들이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소설을 쓰겠다고 썼는데 눈 시선이란 게 딱 고정되기 시작하면 틀에 이렇게 넣는 게 익숙해서인지 어떤 분들은 모성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시고 나 모성 얘기하려던 거 아닌데 근데 어떤 어머니들의 희생에 되게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 썼나? 나 그런 얘기하려던 거 아닌데 그런 생각도 좀 했었죠. 나는 엄마들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게 아니고 엄마가 되기 이전에 그 여자들의 그 욕망에 대해서 쓰고 싶었는데 자꾸 이렇게 엄마의 희생 쪽으로 다들 해독을 하시니까 되게 좀 그랬던 적도 있죠. 저는 모성 얘기 좀 그만하는 소설 보고 싶어가지고요. 네네.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모성을 긍정하는 소설을 보고 싶지 아니요, 않다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책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뭐 그런 소설도 가끔 있지만 그냥 자기애가 너무 강한 엄마 때문에 고생하는 애들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책이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 그런 엄마도 많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팔리는 책을 보면 한결같이 다 네, 엄마는 완전 천사야 그냥. 맞아.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왜 사람들은 그런 소설들만 사볼까 하는 생각도 맞아요. 가끔 하고요. 맞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더 그런. 근데 막 그런 책을 사서 읽으면서 다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차에서도 다 그런 책들만 보고 막. 그런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경험한 모성상과는 또 별개로 모성성에 대한 어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습된 그런 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그런 그리워하는 기대가 또 여성한테 굴레가 되기도 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거 되게 잘 보여주셔서 좋았고 최진영에게 이 이름의 의미는 뭘까 이런 궁금증도 좀 생겼어요. 이름 생각보다 네. 장편 두 편에서도 그렇고 단편에서도 곳곳에서 이름이 사실 되게 네. 특이할 정도로 이름에 대한 집착 같은 것도 보이거든요. 아. 이건 뭐냐 하면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아예 제목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작가가 지은 제목이라는 점에서 제가 더 확신을 갖게 됐는데 제목에 들어간 이름. 그다음에 그 소녀의 이름은 책에서도 계속 주인공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떻게 불리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문제될 때마다 어떻게 불리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끝나지 않은 노래에서도 뭐 두자는 자기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놓지 않고요. 수선이나 봉선은 뭐 이름이 뒤바뀌어 서로 부르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정체성도 약간 공유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팽이 같은 초기작에서도 미국에 간 엄마 이름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왜 이렇게 이름이 중요할까? 이 생각을 갖고 어떤 이 이름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집어넣는 걸까?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의 무의식이겠죠? 아까 무섭다는 얘기가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걸 뒤늦게 깨닫는 것처럼 이름도 제가 의식하는 건 아닌데요. 자꾸 그게 이제 낚이는 거예요. 저한테 글을 쓰다 보면 공통적으로 낚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무섭다, 뭐 이름, 괴물, 뭐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낚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름을 저는 친구들을 부를 때도 야, 너 이렇게 잘 안 부르거든요. 꼭 이름을 불러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 알 수 없는 저의 무의식인 것 같아요. 이름에 대한 중요성. 네, 이름을 중요하게 늘 생각하는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무의식이 아니겠죠. 무의식으로. 저도 모르게 네. 밖으로 나오는 저는 의식하지 않으나 되게 상대의 이름을 부르고자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담을 받아볼까요? 아니요. 상담은 아니고 이름의 의미랄까? 사실 사람 살면서 자기 이름 불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무슨 뭐 대기 순서 됐을 때 네. 병원이나 뭐 금융권에서 대기 순서 됐을 때라든가 친구들끼리도 네.
웬만해서는 이름 잘 안 부르게 별명 되고. 별명 부르거나 뭐 대화할 때는. 이름에 자주 두자가 들어간 거 좋았어요. 두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두수두자. 저는 뭔가 이건 내가 가능. 왜냐하면 이게 되게 촌스러운 이름이잖아요. 두자가 들어가는 순간. 아, 좋은데 왜요? 두자가 들어가는 순간 어떤 에너지가 쭉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저도 이름이 뭐 진영이래거나 이런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김진영. 제 이름 되게 흔한데. 김진형 뭐 이런 이름 있잖아요. 좀 있어 보이는. 안 어울리는데. 또는 뭐 김동건? 아, 뭐야? 김두식은 너무 심한. 우리 아버지 진짜 저한테 이거는 너무 심한 게 아니, 아닌가. 근데 선생님의 두식의 그 두는 콩 두자인가요? 아니죠. 별 두.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별 두자, 말 두자라고 하는. 왜 그 됨질하는 그 두. 예, 그런 게. 많이 심는다는 뜻이에요. 두식.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렇구나. 네. 좋은 이름이네요. 왜 얘기가 이리 왔죠? 예, 이거 어떻게 수습해보세요, 황정은. 콩두자라면 식자는 먹으시니까. 아니, 좀 던져보려고 했더니. 아니, 그래서 제가 형 이름이 대식이라 네. 어렸을 때는 형 친구들은 저를 다 소식이라고 불렀고요. 다 소식아 소식아 하고 불렀고. 어떡해. 놀림을 진짜 많이 당했어요. 예, 이거 어떻게 수습해보세요, 황정은. 네, 제가 최진영 작가님 아까 약자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김두식 선생님이 네. 최진영 작가 장편 그리고 단편에 힘든 상황에 처한 어린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언론사 평이나 신작 소설집 보도자료 이런 네. 걸 보면 약자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최진영 작가 본인한테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자신의 네. 이야기가 네. 약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요. 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회적 약자가 뭐지? 근데 되게 그 글자 자체가 아득해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단어 같은 거예요. 사회적 약자가 뭔가요, 선생님?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사회적 뭐 약자를? 보통 소수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다수가 소수자? 주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숫자적으로 꼭 적대보다 뭐 여성도 절반이지만 일종의 사회적 소수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늘 그래서 차별받고 좀 손해보는 사람들을 보통 뭐 약자 또는 소수자 이렇게 지칭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단어가 아득해지면서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약자라는 단어에 상당한 저항감을 갖고 네. 있어서. 이거 되게 많이 가진 사람이 만든 단어 같은 거예요. 네. 상대방 이렇게 가리켜보면서. 네. 약자. 타자화, 대상화 한다는 거죠? 네. 아, 약간 잘난 척했어요. 죄송해요. 분위기 안 좋아졌어요, 금방. 아니에요. 되게 정리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 말 자체로 이렇게 계급을 짓는 것 같고, 왜 그런 단어 자체가 너희들은 힘이 없어 라고 단정 짓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상 트랙 돌 때 한 200m 돌 때 이제 제일 안쪽에 선 사람이랑 바깥쪽에 선 사람이랑 달리는 거리는 같지만 출발선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달려야 하는 거리는 같잖아요. 전 약간 그런 개념 같거든요. 약자가 아니고 어차피 달려야 하는 거리는 같은데 선 자리가 좀 달라서 얘들은 제일 끝에 있는 트랙 선수는 몇 미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달려야 하는 200m는 같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개념이었어요. 이게 뭐 약자라는 건 잘 안 다가오고 그래서 이걸 약자라고 말해야 되나는 생각도 들고 제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비정규직이기도 하고 청소년이기도 하지만 그냥 서민이거든요. 네. 그냥 사람이지 거기에 굳이 약자라고 하는 뭐 낙인을 찍거나 또는 막 보호해 주려고 막 그럴 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삶인 거지. 네. 그렇게 네. 살아가는. 뭐 그거를 보호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명히 약한 입장이 되는 어떤 그런 위치는 있어요. 분명히 네. 그런 게 있고 예를 들어 비정규직 같은 경우 표현 자체에 대한 불편함이죠. 없잖아요. 네, 표현 자체. 약자라고 표현 자체에 대한 불편함. 네. 네. 그게 이제. 저도 장애인, 장애인 임산부 노인을 통칭해서 교통약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최진영 작가님한테 하고 싶다. 최진영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약자라고 부르는 어떤 일군의 사람들 그들을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막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홍세아 선생님이 배제된 사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장 적당하지 않나라는 배제된 생각이. 배제된 사람들? 네. 배제된 네. 사람들.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약자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그 내가 뭐 정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베푸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느낌들이 좀 사회복지에서 늘 얘기하는 이제 복지에서 인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네. 사회복지에서 늘 얘기하거든요. 복지란 시혜적인 복지를 넘어서서 인권.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을 네, 웬 법대 교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도움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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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념 정리에 좀 도움이 됐어요? 네, 아이,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최진영 작가님 단편집 읽으면서요. 인간의 어떤 지독한 면, 아까 저희 돈가방 얘기도 했는데 네. 그런 면을 참 골똘하게 보고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런 느낌이었고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인간을 소설로 계속 쓴다는 거 이거는 결국은 이런 인간에 관해서 계속 생각하고 네. 소설을 쓰지 않는 순간에도 네. 계속 생각하고 인간의 그런 면을 계속 네. 줄곧 상상한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실제 인간관계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참 같은 맥락에서 네. 이 남편 있잖아요. 남편. 네, 네. 남편을 보다 보면 아주 사이좋고 멀쩡하던 부부인데 단편집에 실린 남편 네, 말씀하시는. 실린 남편을 보면 왜 남편이 갑자기 강간살인범으로 몰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동네 전체가 그 사람을 살인범으로 지목을 하고 이 아내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남편에 대한 확신,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점점 변해가는 걸 보여주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심을 품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뭐 믿음에 대한 의심 또는 약간 인간에 대한 회의, 네. 인간의 한계에 대한 깊은 묵상 같은 게 네. 황정원 작가 물어보는 것처럼 실제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늘 생각하면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지내나 뭐 이런 느낌 좀 그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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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제가 성격이 나쁜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잘 어울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가끔 보면.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적용시키진 않아요. 이거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게 적용시키진 않는데 그렇게 인간관계가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네.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친구든 어떤 관계든 간에 시작할 때 그 네.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의심이랄까 뭐 이런 것도 생기게 되고 공포가 생기게 되고 이래서 내 쪽에서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하고는 좀 별개로 네. 내 쪽에서 뭔가 관계를 두려워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거 혹시 네, 그렇 지는 않은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가 그래서 단념을 잘 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지금도 주변에 딱히 가끔은 정말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따뜻한 카페라떼 한 잔이요 일 때도 있어요. 네. 하루 종일 통틀어서 딱 한 문장을 하는데 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아무 말도 안 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거 보면 제가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요. 사람을 잘 믿고요. 상처도 잘 받고요.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런 인간들, 인간 군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요. 지금 막 최진영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든 생각인데 사람의 선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사람의 악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사람의 선에 대해서 말하는 게 더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혹시나 소설을 이제 책을 세 권이나 냈으므로 네. 좀 뭔가 다른 뉘앙스의 인간 관계를 묘사해보고 싶다, 서술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망 이런 거 없으신지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으신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당신 옆을 그 소녀에서도 소녀는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거든요. 할머니가 나를 사랑해줄 때, 각설이 이제 삼촌들이 나를 사랑해줄 때, 유미와 나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소녀는 되게 행복해해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야 할 때 엄청난 불행에 빠지죠. 마찬가지로 끝나지 않는 노래에서도 엄마와 뭐 이렇게 살가운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정은 있거든요.
그걸 표현하지 않을 뿐 거기에서 얻는 정은 있거든요. 쌍둥이 자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곳곳의 단편에서도 단편은 어쩔 수 없이 어떤 한 장면을 확 포착해서 좀 농도 깊게 드러내야 돼서 디테일하게 다루지 못할 뿐이지만 인간에 대한 굶주림은 있어요. 인물들이 오히려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너무 정에 굶주리고 사랑에 굶주린 나머지 오히려 더 이렇게 반대로 나가게 되는 그죠? 네. 네. 그 정서가 저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정서고 이게 인간관계가 언제나 좋을 순 없잖아요. 되게 반복이 있잖아요. 사랑과 배신의 반복. 그렇죠. 네. 네. 네, 저는 그런 거를 다루는데 그 어떤 불행의 농도가 짙고 강하다 보니까 소설을 다 읽은 후에 내리에 남는 게 불행과 고통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쓴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소녀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행복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얻는 부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과 희열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뒤에 불행이 많이 찾아오죠. 그게 인생이니까. 아, 그게 인생이니까. 불행으로 맞아. 마무리가 되니까 그 불행을 더 강렬하게 기억하고 마지막 네. 인상으로 남기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인간관계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약함 또는 인간의 악함 같은 거를 계속 사색하고 고민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커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사람의 좋은 점을 보면 되게 좋고 즐겁고 네. 그런 면도 저는 제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느낀 네. 건데 저도 네. 인간의 악에 대해서 오래 묵상하다 보면 오히려 작은 선 어떤 거를 봤을 때 그걸 높이 평가하게 되고 맞아요. 또 거기서 기쁨을 얻게 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안도하고 저도 생각해보면 저는 되게 쉽게 행복해하고 그런 애거든요. 사실 되게 순진하고 단순해서 그러니까 살면서 얻는 그런 만족감이나 행복이나 이런 건 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 같아요. 소설에서는 약간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게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에서도 가짜를 다 찾아서 다 태워 없애버리고 나면 결국은 진짜가 남는 게 아닌가를 이제 작중 화자인 소녀가 네.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 저는 오히려 작가 최진영에게 좀 그런 그게 있는 거 아닐까? 가짜를 소설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다 보면 네. 진짜가 찾아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멋져요, 멋져요. 아, 나 많이 컸죠, 나. 멋지셨어. 예, 많이 컸죠. 예. 아, 예. 근데 가짜는 없는 것 같아요. 가짜는 없다. 예. 네. 결국은 그 얘기를 하려고 네. 그 가짜 진짜 얘기를. 그냥 내가 내 마음에 그래서 가짜 진짜라고 말할 뿐이지 소녀가 만난 그 어떤 사람들 중에도 가짜는 없고 요. 맞아요. 네. 네. 그거는 양면이어서 뭐 행복과 불행의 양면처럼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소녀가 근데 가짜라고 느껴서 떠나기는 하잖아요. 계속.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너무나 또 간편하게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렇게 나누고 싶진 않아요. 가짜야, 진짜야. 이런 식으로 나누고 싶진 않아요. 그게 네. 소녀가 당신 옆에 등장하는 이 소녀가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떠나잖아요. 네, 그래서 떠나는 거랑은 다른 거죠. 네, 일종의 방어, 자기 방어처럼 그들은 가짜라고 거짓말을 해버리면서 태워버리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진영 작가님 장편하고 단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 아까 교회 말씀하셨는데 신에 관한 언급도 자주 등장하지만 쥐여 쥐 쥐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우리 오늘 세 개나 찾아낸 거예요. 이미 기자가 찾아낸 무서움 그 다음에 제가 찾아낸 아까 뭐였죠? 이름 그 다음에 황정원 작가가 찾아낸 쥐 네. 어떤 이미지들? 아 그것도 그냥 저의 어릴 때 쥐를 많이 봤어요. 집에서 그땐 쥐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게 많이 기억에 남아있나 봐요. 쥐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서 자꾸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이유를 붙이자면 얼마든지 붙일 수 있거든요. 쥐여야 하는 이유?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유? 근데 그렇게 굳이 이유를 붙이고 싶지 않고 그냥 저의 무의식에 있는 게 계속 그렇게 표출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질문을 바꿔서
이런 무의식에 있는 거가 갑자기 이런 사람들한테 지적을 당하거나 이런 거 아니냐 질문을 받을 때 느낌은 어때요? 흥미로워요. 흥미로워요. 아. 도대체 나에게 뭐가 있는 걸까? 어. 그게 왜 그렇게 남아 있을까 나한테?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지독하고 좀 아니다 싶은 면들도 어떻게 보면 다 저한테서 나온 것들이에요. 저의 ABCD EFG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엔.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시간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평생 탐구해봐야죠.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런 것에 집착하는지. 뭘까 도대체. 네, 오늘 되게 작품에 대해서 작가를 직접 만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좋더라고. 어떤 사람은 작가를 만나면 뭐 작품과 이렇게 다르다 저렇게 다르다 하는데 저는 작가 만날 때마다 되게 작품이 저한테 이렇게 좀 녹아든 느낌이랄까 이제 좀 내게 됐다는 느낌 같은 거 저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행하는 게 재밌나 봐요. 책을 읽고 만나봤을 때 원래 생각했던 거랑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땐 안심이 되고 어떤 땐 약간 뭐 새로운 도전이 된다 그럴까 뭐 그런 느낌 같은 거 있는데 오늘 되게 즐거웠고요. 앞으로의 계획 어떤 뭐 쓰고 계세요 요새? 느닷없는 계획. 네. 실천 문학의 봄, 여름, 가을에 연재한 장편이 있어요. 그게 끝났는데 그게 아마 내년에는 나오겠죠? 단행본으로 그거 퇴고를 하겠다고 이제 해야지라고 저를 이제 다독이고 있고요. 그 퇴고하면서 뭐 지금까지처럼 계속 쓰면서 살고 싶. 어떤 내용이에요? 실천 문학은? 아, 원더. 아, 그 소설 제목이 원도인데요. 응? 어떤 원도요? 원도. 이것도 등장인물 이름이에요. 원도. 원도. 제목... 또 이름이네. 네. 그러니까 야, 나... 내가 못 찾아냈다. 근데 네. 제목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원도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했으니까 그거는 좀 이전의 소설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서사성이 게 제 소설의 특징이었다면 네. 이야기의 힘이 있었죠 늘. 네. 저 이번 그 소설에서는 그걸 좀 빼려고 했거든요 의식적으로. 문체 저는 근데 저 제 소설이 어떤지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예 이야 서사를 빼고 이 원도라는 인물의 과거를 쫓아가는 내용인데 되게 좀 내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드러나게. 써봤어요. 저는 다르게 쓴다고 썼 다르게 쓰고 싶어서 썼는데 또 어떻게 읽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의 소설과는 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황정은 작가 쭉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네, 저는 최진영 작가님의 초반에 대답하신 대답 중에서도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깜짝깜짝 놀랐고 네. 그랬습니다. 재밌었어요. 어떠셨어요? 나와서 이런 얘기. 저요? 네. 되게 좀 뭐랄까 대답을 좀 더 시원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녹음할까요? 다시 우리? 다시 녹음하고. 다시 할 수 있네. 약간 아쉬우시군요. 아 그냥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질문을 들으면서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나 정말 소설에 왜 그런 게 있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책 내고서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아니요. 책 내고서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은 장편과 단편의 차이점 이런 거여서. 아, 그런 거 있어. 아, 예. 자칫 내가 너무 그거. 아, 예. 네, 그 질문 넣을까 말까 고민했어. 그 질문, 예. 네. 네. 그런 거여서 저를 돌아보는 질문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오늘 최진영 작가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얘기 나누면서 참 좋았는데 마음에 제가 세속적인 사람이라 갖는 어떤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 만약에 이 똑같은 작품이 똑같은 최진영에 의해서 사회에 던져졌으면은 우리가 한때는 좀 책의 시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00만 권도 팔리고 그러고도 남을 작가들인데 참 요즘은 책들도 안 읽고 안타깝다. 좋은 책들인데 젊은 작가들한테는 아 그런 기회가 참 잘 안 오는구나. 우리 세대 또는 저보다 좀 앞선 세대가 누렸던
그런 뭐 책으로 잘 사는 사람들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음 세대에게는 그런 기회가 참 안 주어지는구나 그런 생각, 좋은 책들인데도 참 안 읽히는구나 그런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고요. 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뜬금없이 딱 끊고 제가 맨날 이러죠. 예. 익숙함으로. 아, 예, 아주 즐거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진영 작가 앞으로 좋은 작품 많이 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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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게요. 20년 전에 책이 또는 30년 전에. 그러니까 예. 그 젊은 작가들의 책을 네. 주 이런 얘기는 약간 좀 왜곡이 될 수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책을 젊은 작가들의 책을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아무래도 더 많지 않나 싶거든요. 네. 젊은 사람들이 책을 사볼 여력이 없다고 없기도 하고, 네. 그런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네요. 제가 느끼는 이런 거예요. 이 작품들 사실 최진영도 그렇고 우리 황정원 작가도 그렇고 읽다 보면 아 이게 최인호가 처음 나올 때 최인호 작품보다 제가 사실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훨씬 깊이 고민하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들인데 최인호 선생님이 맛봤던 그런 어떤 단맛의 세계를 느끼기는 참 어렵겠구나 같은 거에 대한 안타까움 제 마음에 있는 거는 네, 그런 건데 본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별로 아 모르니까 네, 모르네요. 아니 뭐 최인호 아니면 김홍신 선생 이런 분들이 그냥 이렇게 너무 큰 비유를 대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 그냥 이렇게 젊은 시절에 그냥 이렇게 던져놓은 작품들이 참 책도 많지 않았고 그 시절에 책도 많지 않았고 그냥 어느 정도 작품이 되면 사람들이 다 책을 읽던 책으로 정보를 얻던 시대라 뭔가를 쭉 얻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긴 지금은 책 그 말고도 재밌는 느낌? 게 재밌는 게 또 되게 많으니까 책이 물론 주는 재미도 있지만 그렇긴 하죠. 뭔가 소설을 쓸 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 그렇긴 하죠. 그렇긴 네. 한데. 왜 갑자기 아니 갑자기 아 그러고 보니 아 계속 돈 얘기하는 거는 늘 이 방송에서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사실은 제일, 저도 관심 많아요. 아니, 제일 여유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저는 늘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아, 예. 그거를 생각하면 그를 것 같아요. 아, 그 왜 윤태호 작가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예술 쪽 일을 택해서 궁핍한 거 어떻게 생업 삼아서 어떻게 해결하고 사냐 이런 질문을 학생들한테 많이 받는데 그럴 때 약간 좀 신경질적인 뉘앙스로 이런 대답 하셨더라고요. 그 뭐지?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게 재능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논란의 여지도 있고 약간 좀 생각해 볼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아 내가 이걸로 먹고 살지를 못하겠어. 그럼 내일 당장 먹고 살 걸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소설은 되지 않는. 근데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름에 저는 더운 물로 샤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네, 그건 저도 그래요. 작가들도 여름에 더운 물, 여름에 내가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여름에 찬물로 샤워하면요 뼈에 탈라요. 사실 찬물이 목욕이 좋긴 한데 그 겨울이고 냉수 마찰도 하긴 하잖아요. 네. 네, 디스크 어떡할 거야. 예, 여름에 디스크 걱정도 있고요. 근데요, 제가 아까 그 원고료 관련해서 이거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 저는 등단 초반에는 아. 내가 뭐 먹고 살겠다는 생각으로 원고 쓰는 거 아닌데 원고료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말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나의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의 먹고 사는 일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 내가 하는 일이 먹고 사는 일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내가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당장 책다방 뭐 이거 아니면 원고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좀 내가 인정을 안 할 뿐이지 사실 상당히 밀착돼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최 작가도 그러신 거잖아요. 최진영 작가도 그냥 소설로 살고 있는 거고 네. 예. 그래서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별로 벌지 못하고 그렇더라도 만족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못 벌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하여튼 독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 이 얘기만 하고 끝냅시다. 이건. 예. 독자들의 반응을 접할 기회라는 게 뭐 이메일 이런 거 아니면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런 거 다 안 하시죠? 거의 몰라요. 리뷰 찾아볼 때 빼고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제한된 독자분들을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네. 작가분들을 만날 기회도 없고 그렇다고 출판사 관계자들과 친한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식이어서 정말 그냥 저는 소설 써야 될 게 있으면 쓰고 주고 다음 거 쓰고 이거의 반복이어가지고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뒷얘기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만난 최진영 작가는 뵙기에는 상당히 갸늘이고 말씀도 차분하게 하시고 좀 소녀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뭐 외모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데도 소설 속의 이야기나 문장은 아주 힘이 세고 위력적이고 강단이 있었습니다. 현실을 꿰뚫어보는 시선도 탁월하고 약자들에 대한 공감도 아주 따뜻하게 느껴졌고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힘이 세고 체격이 크고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야만 그 목소리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했고요. 작은 목소리, 작은 힘도 얼마든지 현실을 바꿀 수 있구나. 그 목소리와 힘이 모인다면 더 바랄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청취자분이 남겨주신 리뷰 중에 다른 팟캐스트는 책 이야기만 하는데 라디오 책다방은 책과 함께 세상을 보는 눈을 알려준다 이런 과찬의 말씀을 남겨주셨던데요. 책 속에 사람이 있고 길이 있고 세상이 있으니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고요. 책을 매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곳 바로 라디오 책다방입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영,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금백, 홍보의 지은영, 김정규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오후면 찾아온 라디오 책다방.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